역설적 논리학의 관점에서 강조점은 사고가 아니라 행위에 놓인다. 이러한 태도에서 몇 가지 다른 결과가 생긴다. 우선 이러한 태도에서 인도나 중국의 종교적 발전에서 볼 수 있는 관용이 생겼다. 올바른 사고가 궁극적 진리도 구제에 이르는 길도 아니라면 사고를 통해 다른 공식에 도달한 다른 사람들과 싸울 까닭은 없다. 이러한 관용은 어둠 속에서 코끼리에 대해 말하라는 요구를 받은 몇 사람의 이야기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한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이 짐승은 수도관 같다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고 이 짐승은 부채 같다고 말했다. 세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이 짐승은 기둥 같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역설적 관점은 한편으로는 교의의 발달, 또 한편으로는 과학의 발달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인간 개조를 강조하게 되었다. 인도, 중국 및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종교적 과제는 올바르게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고, 또한 집중적인 명상 행위를 통해 유일자와 일체가 되는 것이다. 서양 사상의 주요한 흐름에서는 이와는 반대되는 것이 참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올바른 사고에 의해서만 궁극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도 동시에 중요시되기는 했지만 중요한 강조점은 사고에 놓였다. 종교적 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강조로부터 교의의 정형화, 교의의 정형화에 대한 끝없는 논쟁, 비신자 또는 이교도에 대한 비관용이 생겼다. 더 나아가 종교적 태도의 주요한 목적으로서 신에 대한 신앙을 강조했다. 물론 이 말은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도 신을 믿는 자는 신의 뜻을 따르던, 비록 그가 신의 뜻을 쫓아 살지 않더라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탁월하다고 느꼈다. 사고에 대한 강조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사고를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교의만이 아니라 과학도 발생했다. 과학적 사고에서 올바른 사고는 지적 성실성이라는 면에서나 과학적 사고를 실제, 다시 말하면 기술에 응용하는 면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컨대 역설적 사고는 관용과 자기 개조를 향한 노력을 가져왔다. 아리스토텔레스적 논리학은 교의와 과학, 카톨릭 교회와 원자력의 발견을 초래했다. 신에 대한 사랑의 문제에 관한 두 가지 입장 사이의 이러한 차이에서 나온 결말은 이미 암암리에 설명되었으므로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서양의 지배적인 종교적 체계에서 신에 대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신에 대한 신앙, 신의 존재에 대한 신앙, 신의 정의와 신의 사랑에 대한 신앙과 동일하다. 신에 대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고상의 경험이다. 동양의 종교와 신비주의에서 신에 대한 사랑은 일체성의 강렬한 감정적 표현이며 생활에 있어 모든 행위에 표현되는 이 사랑과 불가분의 관련을 갖고 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러한 목표를 가장 철저하게 공식화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신으로 변하고 신이 나를 신 자신과 하나로 만든다면 살아있는 신에 의해 우리 사이의 차이는 없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신을 보려고 하는 것으로 마치 신은 저기 있고 그들은 여기 있어서 신을 보려고 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신과 나, 우리는 하나다. 신을 인식함으로써 나는 신을 나에게 데려온다. 신을 사랑함으로써 나는 신에게 침투한다. 우리는 이제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의 중요한 평행관계로 되돌아올 수 있다. 어린아이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어머니에게 집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어린아이는 무력하다고 느끼고 모든 것을 감싸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요구한다. 다음에 어린아이는 사랑의 새로운 중심으로서 아버지, 곧 사고와 행동의 지도원리인 아버지를 찾게 된다.
이 단계에서 어린아이의 행동 동기는 아버지의 칭찬을 받고 아버지의 불쾌감을 피하려는 욕구에 있다.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서 그는 보호하고 명령하는 힘으로서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해방된다. 그는 자기 자신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원리를 확립한다. 그는 자기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는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동일한 발달을 보고 또 예상할 수 있다. 곧 어머니인 여신에 대한 무력한 애착으로서의 신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하여 아버지인 남신에 대한 순종적인 애착을 거쳐 신이 이미 외부적 힘이 아니고 인간이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자기 자신 속에 흡수하여 인간과 신이 일체가 되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고 마침내 시적 상징적 의미로서만 신에 대해 말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에서 신에 대한 사랑과 어버이에 대한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나 집단이나 민족에 대한 근친애적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또는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아버지 또는 어떤 다른 권위에 대한 유치한 의존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는 신에 대한 더욱 성숙한 사랑을 발달시킬 수 없다. 따라서 그의 종교는 신을 모든 일로부터 보호해주는 어머니 또는 상벌을 주는 아버지로서 경험하는 초기 단계의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 종교에서 우리는 초기의 가장 원시적인 발달 단계에서 최고의 발달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현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이라는 말은 절대무뿐 아니라 부족장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개인도 자기 자신 속에 프로이드가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의 무의식 속에 무력한 갓난아이 이후에 모든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그가 어느 경지까지 성장했는가 하는 것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곧 그의 신에 대한 사랑의 본성이 그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본성과 대응하고 더 나아가 그의 신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진정한 성질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더욱 성숙한 사고에 의해 은폐되고 합리화됨으로써 흔히 의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사랑은 직접적으로는 그의 가족과의 관계에 담겨 있지만 끝까지 분석해 보면 그가 사는 사회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사회 구조가 권위, 공공연한 권위 또는 시장과 여론의 익명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회 구조라면 그의 신에 대한 개념은 유치하며 성숙한 개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성숙한 개념의 씨앗은 일신론적 종교의 역사에서 발견된다. 현대 사회에서의 사랑의 붕괴. 사랑이 성숙하고 생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라면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능력은 이 문화가 평범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달려있다. 현대 문화에서의 사랑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서양 문화의 사회 구조와 이러한 사회 구조로부터 발생한 정신이 사랑의 발달에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를 묻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다. 현대 생활에 대한 객관적 관찰자들은 누구든지 사랑, 형제, 모성애, 성애는 비교적 희귀한 현상이며 사랑의 붕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이비 사랑이 사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자유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경제적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를 결정하는 시장의 원리에 기반한다. 상품 시장은 상품이 교환되는 조건을 결정하고 노동 시장은 노동력의 획득과 판매를 결정한다. 유용한 사물, 유용한 인력과 기술은 모두 상품화된다. 그것들은 시장의 조건하에서 자유로이 공정하게 거래된다. 구두는 아무리 유용하고 필요하더라도 시장에서 수요가 없으면 경제적 가치, 즉
교환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인격과 기술은 현재의 시장 조건에서 수요가 없으면 교환 가치를 갖지 못한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사서 그의 자본이 가장 유익한 투자가 되게끔 일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자는 굶어 죽지 않으려면 현재의 시장 조건에 따라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이런 경제적 구조는 가치의 위계 질서에 반영된다. 자본은 노동력을 지배한다. 생명이 없는 축적된 사물이 살아있는 인간의 힘, 곧 노동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변했고 이러한 요인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특별한 성질을 부여하고 현대인의 성격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결과 우리는 자본이 점점 더 중앙 집권화하고 집중화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 대기업은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작은 기업은 밀려난다. 이러한 기업에 투자한 자본의 소유권은 이 자본을 관리하는 기능으로부터 점점 더 분리된다. 많은 주주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관리층은 많은 보수를 받기는 하지만 기업을 소유하지는 못하고 오직 관리할 뿐이다. 관리층은 최대 이익을 거두는 것보다는 기업의 확장, 그들의 권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심화하는 자본 집중화와 강력한 관리 조직 등장과 함께 노동운동도 발달하고 있다. 노동자의 조직화로 개별적인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흥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노동자는 거대한 노동조합을 통해 결합되고 또한 산업적 거대 상인과 맞서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강력한 관료적 기구에 의해 지도된다. 주도권은 좋든 나쁘든 자본의 분야에서나 노동의 분야에서나 개인으로부터 조직으로 옮겨졌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독립성을 잃고 거대한 경제적 제국의 관리자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의 집중화로부터 생기는 또 하나의 결정적 형태,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은 노동의 조직화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에 있다. 노동이 철저하게 분업화되고 광범하게 집중화된 기업에서 노동은 조직화되고 개인은 개성을 잃고 소모적인 기계의 톱니바퀴가 된다. 근대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근대 자본주의는 원활하게 집단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 더욱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 그 취미가 표준화되고 쉽게 영향받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근대 자본주의는 권위나 원리, 양심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즐거이 명령에 따르고 그들에게 기대되는 일을 하고 마찰 없이 사회기구에 순응하는 사람들, 폭력 없이 관리되고 지도자 없이 인도되고 목적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현대인은 자기 자신, 동료,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소외된다. 그는 상품으로 변하고 현재의 시장 조건 아래서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로서 자신의 생명력을 경험한다. 인간관계는 근본적으로 소외된 자동기계와 같은 관계가 되고 각자는 군중과 함께 있음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따라서 사상이나 감동이나 행동에서 각자의 차이가 없다. 모든 사람이 되도록이면 타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아주 고독하며 분리 상태가 극복되지 못했을 때 필연적 결과로 생기는 깊은 불확실성과 불안, 죄책감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 문화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독을 의식하고 깨닫지 않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 완화제를 제공한다. 우선 제도화된 기계적 작업의 엄밀한 규격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곧 초월과 합일에 대한 갈망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노동의 규격화만으로는 이러한 일에 성공하지 못하므로 인간은 오락의 규격화에 의해 곧 오락산업에 의해 제공되는 음향이나 구경거리를 수동적으로 소비함으로써 더 나아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사고 이것을 곧 다른 것과 교환하는 데 만족함으로써 자신의 의식되지 않는 절망을 극복한다. 현대인은 사실상 올더스 레너드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그려놓은 상에 가깝다. 곧 잘 먹고 잘 입고 성적으로도 만족하지만 자아가 없고 가장 피상적인 접촉을 제외하고는 동료들과 어떠한 접촉도 없는 그들은 헉슬리가 다음과 같은 말로 간결하게 표현한 슬로건에 의해 지도되고 있다. 개인이 감정을 가질 때 공동체는 비틀거린다. 또는 오늘 즐길 수 있는 일을 내일로 연기하지 말라. 또는 절정에 달한 선언이지만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 오늘날 인간의 행복은 즐기는 데 있다. 즐긴다는 것은 만족스러운 소비를 말하고 상품, 구경거리, 음식, 술, 담배, 사람들, 강의, 책, 영화 등을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이 소비되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이다. 세계는 우리의 식욕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대상으로서 커다란 사과, 커다란 병, 커다란 유방이 된다. 우리는 젖을 빠는 자이고 영원히 기대하는 자이고 희망에 가득 찬 자이다. 그리고 영원히 실망하는 자이다. 우리의 성격은 교환하고 받아들이고 싸게 팔아버리고 소비하는 데 적합하다. 모든 것은 물질적 대상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대상도 교환과 소비의 대상이 된다. 사랑에 관한 한 상황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대인의 이러한 사회적 성격과 대응된다. 자동기계는 사랑할 수 없다. 자동기계는 개성이라는 상품을 교환할 수 있고 공정한 거래를 희망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소외된 구조를 가진 사랑, 특히 결혼의 가장 중요한 표현의 하나는 팀이라는 개념이다. 행복한 결혼에 대해 쓴 무수한 논문은 원활한 기능을 가진 팀이 이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원활하게 일하는 고용인이라는 관념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러한 고용인은 합리적으로 독립적이고 협동적이고 관대하고 야심적이면서 동시에 공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결혼 상담자는 말한다. 남편은 아내의 새 옷이나 맛있는 요리를 칭찬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지쳐서 시무룩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해해줘야 하고 남편이 사업상의 난점에 대해 말할 때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하고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잊었을 때도 화내지 말고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관계에 공통되는 것은 평생 동안 남남으로 남아있고 결코 핵심적 관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서로 예의 바르게 대우하고 서로 더욱 호의를 가지고 노력하는 두 사람의 원활한 관계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러한 개념에서 중요한 강조점은 참아낼 수 없는 고독감으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랑에서 마침내 고독으로부터 벗어날 안식처를 찾아낸다. 사람들은 세계에 대항하는 두 사람 사이의 동맹을 형성하고 두 사람만의 이기주의는 사랑과 친밀감으로 오해된다. 팀의 정신, 상호 관용 등에 대한 강조는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것들이다. 이에 앞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몇 년 동안은 상호 간의 성적 만족을 만족스러운 사랑의 관계, 특히 행복한 결혼의 토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흔히 볼 수 있는 불행한 결혼의 원인은 결혼 상대자들이 올바른 성적 적응을 이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어졌다. 실패의 원인은
올바른 성행위에 대한 무지, 곧 한쪽 또는 쌍방의 잘못된 성적 기교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불행한 부부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책이 올바른 성행위에 대해 가르침과 조언을 주면서 암암리에 또는 공공연하게 행복과 사랑을 갖게 될 거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념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랑이 성적 쾌락의 소산이라는 것이고 두 사람이 서로 성적으로 만족시킬 줄 알게 되면 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리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올바른 기술을 사용하면 공업적 생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온갖 문제 역시 해결하게 되리라는 당시의 일반적 환상에 부합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초적 과정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무시했다. 사랑은 성적 만족의 결과가 아니며 성적 행복은 오히려 심지어 이른바 성의 기교에 대한 지식조차도 사랑의 결과다. 만일 매일같이 관찰할 수 있는 일을 제쳐놓고 이러한 명제를 증명해야 한다면 이러한 증거는 정신분석적 자료에서 풍부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성적 문제, 여자의 불감증과 남자의 다소간 심각한 시민성 불능증에 대한 연구는 그 원인이 올바른 기술에 대한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억압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성에 대한 두려움 또는 증오는 신체적 접합이라는 친밀하고 직접적인 행동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주지 못하도록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성의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난점의 근저에 깔려있다. 성적으로 억압된 사람이 공포나 증오에서 벗어난다면 그의 또는 그녀의 성적 문제는 해결된다. 만일 공포나 증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의 기교에 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분석적 치료를 통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성의 기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인간을 성적 행복과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이 알려졌는데도 사랑은 상호간의 성적 만족에 부수되는 것이라는 기본적 가정은 프로이드의 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프로이드에게 사랑은 기본적으로 성적 현상이었다. 경험에 의해 성적 사랑이 최대의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고 그 결과 성적 사랑이 사실상 그의 모든 행복의 원형이 된 사람은 계속해서 성적 관계의 과정에서 행복을 찾고 생식적 만족을 자기 삶의 핵심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프로이드에게 형제의 경험은 성적 욕망의 결과이고 성적 본능이 억압된 목표를 가진 충동으로 변형된 것이다. 억압된 목표를 가진 사랑은 사실상 본래는 감각적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었고 인간의 무의식적인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그러하다. 신비로운 경험의 본질이며 다른 한 사람 또는 동료들과의 강력한 합일감의 근원인 융합감, 일체감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병리적 현상, 곧 초기의 무한한 자아도취 상태의 퇴행이라고 해석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사랑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인 현상이 된다. 프로이드에게는 비합리적인 사랑과 성숙한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사랑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는 감정전위적 사랑에 대한 논문에서 감정전위적 사랑은 본질적으로는 사랑의 정상적 현상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언제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기울어지고 언제나 현실에 대한 맹목성이 따르고 강박적인 것이고 어린 시절의 사랑의 대상으로부터의 감정 전이다. 합리적 현상으로서의 절정에 이른 성숙한 완성으로서의 사랑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프로이드는 자신의 탐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사랑이 성적 매력의 결과라든가
또는 오히려 의식적 감정에 반영된 성적 만족과 동일한 것이라든가 하는 생각에 끼친 프로이드의 사상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과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시작된다. 프로이드의 사상은 부분적으로 19세기 정신의 영향을 받았고 부분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몇 년 동안 유행한 정신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 통속적 생각과 프로이드의 개념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관습에 대한 반발을 들 수 있다. 프로이드 이론을 결정한 두 번째 요인은 자본주의 구조의 바탕을 둔 인간 개념이 널리 퍼졌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자연적 욕구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인간은 본성상 경쟁적이고 상호간 적의로 가득 차 있음을 증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학자들은 이 점을 경제적 이득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증명하고 다윈주의자들은 적자 생존이라는 생물학적 법칙으로 증명했으나 프로이드는 인간이 모든 여자를 정복하려는 무한한 욕망에 쫓기고 있고 오직 사회적 압력만이 이러한 욕망을 행동화하는 것을 저지한다고 가정함으로써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서로 질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상호 질투와 경쟁은 비록 이러한 질투와 경쟁의 사회경제적 원인이 모두 없어지더라도 계속될 것이다. 끝으로 프로이드의 사상은 19세기에 유행한 전형적인 유물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사람들은 모든 정신적 현상의 근원을 생리학적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프로이드는 사랑, 증오, 야심, 질투 등은 여러 가지 형태의 성적 본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프로이드는 근본적 현실은 인간 존재 전체에 있다는 것, 곧 첫째,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인간의 상황, 둘째, 사회의 특수한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